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월 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새해 첫 경마가 열렸습니다. 제주, 부산 두 가지가 열렸죠. 초중반에 아주 좋았어요. 배당도 좋았고 뭐 메인 승부 한방 상한가에 A급 승부 배당에, 야, 근데 중후반에 가면서 좀 삐그덕대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새해 첫 경마들이 열렸죠. 제주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새해 맞이 첫 경마 두 개 모두 완짱완짱으로 시원하게 한 방씩 때려먹고 출발을 했어요. 제주 1경주가 먼저 스타트 했었죠. 3번마 새벽 쳐놔 놓고 구멍이 쫙 뚫렸죠. 거기에 8번마 라라신이라는 마필이 최저 배당으로 갔어요. 한 2점 몇 배가 한것 같은데 제가 2점 몇 배를 꺾고 9번마 무비공이었죠. 3번 9번 뭐 쌍까지 뒤집혔어요. 9번이 쌍도 많이 팔렸더라고. 복승식 4.0배. 3복승 1번 백호일마가 껴가지고 9.5배까지. 복삼복 쌍식은 뭐 7.5배가 나왔고요. 돌돌마리로 한방 찍어 먹었고, 이제 부산 경마가 또 새해 맞이 첫 경주가 또 부산 경마가. 이걸 승부로 갔으면 이것도 상한가짜리였죠. 4번마 플라이데이. 여기에 여러 구멍이 이렇게 왔다 갔다 뚫리고 있었는데, 빨갱이들을 싹 꺾어 놓고, 5번마 박재희의 와일드 서브에 한 방 찍어 먹기 완짱. 12.5배짜리. 두 번째 새해 맞이 경주를 완틀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 2경주가 첫 번째 승부였는데요. 대가리가 10번마 쾌한 영웅이 불안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부러졌죠. 4번마 모르페우스 말값 1억짜리 요놈을 놓고 배당으로 걸렸죠. 6번마 데이바이데이. 6번, 4번, 4번, 6번. 복승식 19.0배였습니다. 한 20배짜리 A급 승부. 쌍식은 뒤집혀갖고 57.7배나 나왔습니다. 6번마 데이바이데이가 쌍식까지 치면서. 그래서 A급 승부 20배짜리 또 잡아먹었고, 바로 연타로 제주 메인 승부였어요. 4경주.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방 찍어 먹자 노리는 놈 있다. 뭐 3번 매력투혼, 7번 천년고도 이런 애들이 대길이 팔렸죠. 자, 9번마 슈퍼대세가 노림수 달러박스다 대가리. 1번마 리듬항무의 앞선 쌍복식 9번 1번, 9번 1번 17.7배 메인 A급으로 완짱으로 또 상한가 갖다 때려 갈겼습니다. 올첫 번째 상한가로 기록이 됐습니다. 뭐 부산 1경주에서도 상한가 때릴 수가 있었는데 승부처가 아니래서 일반 경주에서 상한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는, 야, 뭔 뒤에 가서 아나짜리도 잘 들어왔고 배당 잘 찾아냈고 잘 꺾어냈고 했는데 엮이질 않아요. 와, 돌아버리겠대. 아무튼 뭐첫 경마 이래저래 뭐 배당도 잡고 상한가도 한방 때리고 예열을 맞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는 좀더 나은 결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과천 2, 4, 5, 8, 11. 제주는 1,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경마가 4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하루 전에 목요일날 입금들을 많이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우리 기존 회원님들도 가능하면 성함을 좀 남겨주시면 운영자가 입력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좀 절약이 되니까 가능하면 기존 회원님들도 입금자 성함을 입금하시고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암말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자, 요 위에다가 두놈 땡땡 말씀을 드려놨어요. 삼창까지 아주 엮어갖고 돌돌 말아서 첫 승부 요거는 막권 수압 주기 관건이죠. 가능하면 현장에서 단통으로 갖다 때려 바르겠습니다. 3번 마 골드베르크인데요. 너무나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장추열 기수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이었죠. 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쏘고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고요. 이럴 때 얘네들하고는 상대 자체가 약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3번 마 골드베르크 요놈은 대가리로 손색이 없다. 믿고 때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뒤에 나머지 그 후차권이 몇 마리가 좀 팔려요. 그런데 조철이 볼 때는 너희들은 왜 팔리냐 하는 마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 자, 요번 경주는요. 메이드 단통입니다. 메이드 단통. 메이드 단통. 단통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단통이 이미 메이드가 돼 있다. 자, 관건은 3번 마 골드베르크를 놓고 단통에 제가 노리는 거는 삼창승까지 한 놈을 딱 째고 있는 놈이 있어가지고 요 놈까지 붙여서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큰 배당 아니죠. 당연히 대가리 놓고 단통으로 때려먹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엄한 놈들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줬으면 좋겠다.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단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로 갑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요거 재밌습니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한방 때려야 돼요. 이번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이게 오늘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요거 상한가 한방 때리러 들어가는데요. 2번 마 금빛 강호가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립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 땡큐베리마치다. 땡큐베리마치다. 2번 금빛 강호 놓고 많이들 사라. 우리는 딴 길로 간다.
2번마 금빛 강호. 4전 동안 4연속 입상을 했죠. 그죠? 4연속 입상. 데뷔전 한번 빼고는 다 입상했어요. 당연히 대가리가 팔려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직전 경주 38홈이 40초 8이에요. 그냥 걸어온 거예요, 걸어온 거. 그리고 이때도 전부 끝걸음이 40초 가까이 다 됩니다. 얘는 옆에서 누가 조금만 갖다 대면 요번 경주엔 부담 중량도 56.5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딱 부러질 타이밍에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현장감은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려 2번마 금빛 강호. 너잘 걸렸다. 자, 요번 경주 첫 번째 메인 20장입니다. 자, 조철의 달라박스 쌍승식 머리는 딴 놈이 있다. 여기다가 중배당짜리 한방 당연히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2번마 금빛 강호는 현장에서 아예 걷어낼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배당이 허락한다면 바치고만 가겠습니다. 자, 2번마 금빛 강호를 불안한 인기마, 인기 대가리를 보면서 들어가는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요거 느낌이 아주 좋기 때문에,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4경주, 한글 합시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다음 5경주 승부 한번 더 들어갑니다. 5등급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인데요. 8마리 단초란 출주인데도 요게 은근히 혼전이에요. 8마리 출주인데도 은근히 혼전입니다. 이런 거를 대가리를 잘 잡아야죠.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요건 예측권 10장이면은 상한가 1,000만 원짜리 한방딱 가는 겁니다. 자, 6마리 접전이 안쪽에 1번, 2번은 아니고, 1번, 2번은 돼도 않는 말들이고, 3, 4, 5, 6, 7, 8. 자, 이 6마리, 그러니까 다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조합입니다. 요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죠. 옥석을 잘 가려야죠. 불안한 인기마. 자, 일단 가장 이 중에서 약하게 보는 놈한 놈을 말씀을 드리면 문세영이 같아갖고 좀더 과인기고 팔릴 것 같아요. 서울 최강자. 자, 2kg 감량이죠. 자, 승부마들이 네 마리죠. 금악다이아, 기쁨함성, 서울 최강자, 벌교 베리타스. 승부마가 네 마리예요. 자,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약하게 보는 놈은 제가 약하게 보는 놈은 6번마 서울 최강자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현장 가 보면 문세영이 같으면 웬만하면 대가리 팔립니다. 또 대깨리 갑니다. 자, 인기마 중에서는 6번마 서울 최강자를 가장 약하게 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요거 7번마 벌교 베리타스가 조금 덜 팔리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기본 능력 분명히 센 놈이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는 마필은 7번마 벌교 베리타스고, 인기마 중에서 하나 불안하게 말씀드리는 놈은
6번마 서울 최강자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공개 오픈을 드리고, 자, 나머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적중으로 한번 날라볼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8경주하고 11경주 후반부 메인 두개 남았는데요.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역시나 뭐 경주 요점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되죠. 자,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날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골랐습니다. 자, 10번마 신의 이름입니다.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뭐 직전 대비 부담이 2.5 정도 늘었는데 얘가 대가리예요. 자, 그런데 얘가 조금 악재를 만난 것 같다. 요번에 악재를 만난 것 같다. 직전 경주에 어떻게 뛰었나 볼까요? 아주 최적 전개를 하면서 잘 뛰었습니다. 앞선에 쫙 다비드 기수가 모래도 안 맞고 외곽에서 살금살금살금 붙어가지고 최적의 전개를 하면서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자, 우리가 신의 이름 놓고 강한퀸 12.9배짜리 우리도 한구라 때렸던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 게 불안하다. 허리가 좀안 좋아요. 훈련도 약합니다. 조교도 좀 약하게 봤어요, 제가. 허리가 조금 안 좋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예시장 상태도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십시오. 10번마 신의 이름이 요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 신의 이름. 분명히 빨간불이 켜졌다. 제가 악재라고만 써놨는데, 현장에서 배당판 흐름도 한번 보시고요. 사전 인기도는 대가리로 팔리고 있지만, 자, 우리가 때려 먹어야 되는 대가리는 얘가 아니다. 그래서 역상 배당까지도 노릴 수 있는 아주 배당이 따따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죠. 역상. 뭐, 삼복, 삼상까지 대가리를 놓고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를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8경주 10번마 신의 이름 불안한 인기 1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상한가 가는 거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마지막 11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1경주도, 9마리밖에 뛰지 않는 단촐한 경주인데, 요번 경주도 노려야 될 만한 사연 있는 놈이 또 출주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제대로 피날레 한번 하자. 자, 11경주가 오늘 마지막 메인입니다. 마지막 메인. 자, 요거 상한가 벤치 한대 한방 때리러 가겠습니다. 벤치 한대 때리러 가는데, 4번마 러블리 K가 대가리예요. 장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러블리 K가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데, 기실 요번 경주에 출전은 4번마 러블리케이. 최근 두번 모두 이빠이 쥐어짰어요. 전전 경주는 인기 8위, 안 팔렸죠.
자, 요번 출주하는 러블리케이 직전에 임다빈 기수가 3착을 해서 장출로 바꿔놨기 때문에 좀더 기대감이 커져가지고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얘보다 훨씬 센 놈이 있는데 이센 놈을 놓고 때려야 우리는 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들이 다 인기 1위 잡아놨다고 우리도 인기 1위 놓고 때리면은 그게 무슨 승부입니까? 그건 그냥 적중만 하자고 하는 거고, 적어도 승부를 하려면 노릴 놈이 있어야 되는데, 자, 9마리 출주지만 충분히 배당도 나올 만하고, 한구라 할 만한 달러박스가 있기 때문에, 요놈을 믿는 축,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딴 놈은 못하도 요놈은 왔다. 요놈을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짭짤한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조철의 배당 중배당 뭐 20배, 30배, 50배 잘 들어오고 있죠? 다치기라도 두세 방이면은 충분한 환수가 되는 그런 예상과 적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일 토요경마도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이렇게 과천 세 번째 승부처까지 봤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는 1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경마도 오늘 메인 승부를 멋지게 갖다 상한가를 한방 꽂아 넣었는데, 뭐, 제주경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상 제가 기본은 넘기고 있죠.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제주 승부처도 분명히 한번 멋지게 날라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하나씩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에 인색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이런 거 영상 하나 보면서 꼭 조철의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튜버들 열심히 방송해서 하는 그런 영상들 보면 좋아요들 하나씩 그냥 꾹꾹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는 1경주가 한방 노려봐야 됩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제가 이거 달러박스로 지금 해놨는데, 완전히 똥말들, 부진마필들 혼전입니다. 어떤 놈이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릴지도 모르는 극심한 혼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1경주가. 중배당 이상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마리. 자, 9번마 동심 말리입니다. 요것도 현장에서 꽤 팔릴 건데. 얘가 선행까지도 예전에는 갔었는데 요새는 순발력이 좀 밀리면서 헤매고 있는데요. 지금 안쪽에 2번 로미오, 4번 885 이런 마필들이 선행 트라이를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제가 볼 때는 박성광이가 요번 경주 기습 선행을 까고 나갈 수도 있는 자, 우승 후보 중에 한 마리. 9번마 동심만리 현장에서 부담 중량 때문에 좀덜 팔릴 수도 있다. 자, 9번마 동심만리 한 마리 여러분들께 관심마 말씀을 드리고 동심만리하고 완세트로 붙여갖고 한 방짜리 때릴 우리의 달러박스. 자, 요 달러박스를 놓고요. 일단은 동심만리가 주력 한 방이 될 겁니다. 제가 볼때 배당이 아무리 못해도 한 10배 남짓, 10배 내외 될것 같아요. 10배 요 정도. 자, 한방
달러 박스로 노려볼 테니까, 제주 일경주. 동심만리를 위시해서 한 마리 노릴말 엮어가지고요. 중배당 완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죠? 제주 4경주하고 6경주로 갑니다. 제주 4경주. 자,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2세 이상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아까 1경주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번 경주도 제가 한 마리는 공개를 해드리고, 조철에 달러 박스 엮어서 한 방, 상한가를 한방 때리러 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사전 인기도를 보면, 4경주 극심한 혼전인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근데 조철한테 딱 걸렸다. 뭐, 남들 눈에는 다 이렇게 얼레벌레 혼전으로 보이지만, 요거는 우리가 예측권 20장 놓고 때릴 놈이 한 마리가 딱 걸렸다. 그래서 예측권 20장 요 놈을 놓고요. 자, 일단 한 마리 노려야 되는 놈은 5번마 매스틱입니다. 매스틱.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혼전 중에, 자, 이것도 배당이 아마 붕떠 있을 것 같아요. 붕떠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외곽 게이트에서 앞선에 빨리 붙여서 최근에 순발력이 좀 좋아지면서 걸음이 좀 상당히 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스틱 꼭 챙겨 가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요번 메인 승부에 노림수는 매스틱보다 더 좋게 보는 역상승식까지 노리는 마필이 한번 있기 때문에 요놈을 놓고 매스틱에 일단 한방 조집니다. 요거 요거 요게 상한가예요. 요게 상한가기 때문에 나머지 매스틱도 좋지만 쌍대가리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제주 마무리 6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이고요. 오늘 두 번째 마무리 메인 승부 이것도 딱 걸린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요것도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갑니다. 조철이 예측권 20장이라 그러면, 뭐, 말로만 나발나발 뭐, 몇 장, 몇장 하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죠. 조철은. 조철의 마번에 항상 책임지고 조철의 마번에 배팅이 들어가는 마판 넘버원 조철입니다. 가볍게 보시지 말란 얘기죠. 제가 이렇게 예측권 10장, 예측권 20장 이런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10장, 20장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내가 이렇게 때릴 거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때리는 거죠. 10장 때린다 그러면 10장의 강도, 20장 때린다 그러면 20장에 맞는 강도. 각자 우리의 맞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경마를 즐기면 되는 겁니다. 조철이 씨발로만 네가 예측권 20장 때리라고 해서 나도 20장 때리라고 패가망신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안 계시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번 경주는요. 포인트가 이 1번마 삼다 열풍입니다. 얘가 대가리가 당연히 팔려야 정상이에요. 왜? 최근 보여준 모습이 그렇잖아요. 이군 올라와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걸음을 늘려왔습니다. 인기 9위,
인기 5위, 직전엔 인기 1위. 그죠? 우리도 놓고 때렸죠. 기대에 부응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걸음이었다, 직전 경주가. 뭐, 끝걸음도 있어요. 끝걸음이 막다된 걸음 아닌데, 직전에 최적 전개로 뛰었던 걸음 치고는 좀 불만이라 이거죠. 경주가, 물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한번 최적 전개 가능성이 많지만, 얘는 초반에 조금만 밀리면 끝에 가서 승부 근성이 좀 없어요, 한타가. 한타가 좀 부족한 놈이라. 최근 들어서 우승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게. 자, 이번 경주. 문현진 기수가 열심히 갖다 조지고 때리고 하겠지만, 또 조건도 가장 좋아 보이긴 하지만, 자, 1번 마 3다 열풍을 이기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분명히 있다. 여기에 1번 3다 열풍도 가지만 3다 열풍이 부러질 가망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경주다. 3다 열풍이 들어오면 완짱으로 상한간방 가는 거고요. 부러져도 중배당, 고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제주 6경주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월 6일 토요 경마 과천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과천은 2, 4, 5, 8 열하라. 제주는 1, 4,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 경마 멋진 배당,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